네, 안녕하세요. 비디오 코치입니다. 이번에는 이 텍스트에서 자막에서 애니메이션을 넣는 부분과 그리고 필요한 어떤 팁 같은 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 텍스트라는 곳에서는 이런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줄수 있고 글자 크기나 뭐 그런 거다 조절할 수 있다. 글꼴도 색도 집어넣거나 할수 있는데 이 텍스트 옆에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.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즉 텍스트가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자, 페이드 인을 넣으면요, 이렇게 서서히 텍스트가 나타나는 걸볼수 있죠. 여러 가지가 있어. 여러 가지도 볼수 있고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짧다 싶으면, 근데 길이가 좀 짧다 그러면 길이를 여기 하단에 길이를 조금 조절해 주시면은 애니메이션 나타나는 시간을 조금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좀 길게 해볼게요. 그리고 아웃은 이제 사라지는 거, 텍스트가 사라지는 거.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어.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. 보이셨죠? 길이를 또 1초로 놓고요. 마찬가지로 하단의 길이를 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1초 정도로 할게요. 자,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 나타나는 거 이렇게 글자가 사라질 때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인, 아웃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. 다음 이 조합이란 건 뭐냐?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조합 반복이라고 해서 반복 애니메이션 반복 요걸 선택하시면은 애니메이션을 계속적으로 뭔가를 줄수 있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분출이라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. 계속적으로 이 애니 글자가 보이는 시간 동안 이런 식의 글자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. 자, 단 보시면은 이 캡컷 요로 세 번째 단락은 세 번째 글자는 제가 편집 효과에서 가져왔잖아요. 여기서는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. 그리고 텍스트 템플릿으로 갖고 온 것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이 없어. 이미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거고 이미 디자인을 준 거를 우리가 여기 우측에도 디자인을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없는 거예요. 아니죠? 편집 효과나 텍스트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디자인을 우리가 수정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. 즉 우리가 기본 텍스트를 갖고 온 거를 수정을 뭐 글자 원하는 글자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뭐 반복 인 아웃을 줄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뭐 트래킹이랑 음성 변환이 있는데 이 음성 변환 제가 또 추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서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트래킹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영상이 있어요. 그 따라다니는 영상이 뭐 영상 특정 부분을 따라다니는 자막을 만들 때이 트래킹이라는 걸 사용한다.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. 지금 영상 위에 자막이 여기 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영상일 때의 이 타임라인 상단의 메뉴와 자막일 때, 텍스트일 때의 메뉴가 틀리죠. 그리고 영상일 때의 애니메이션, 인, 아웃, 조합 같은 경우가 다 다릅니다. 텍스트에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하고 영상하고의 인, 아웃, 반복, 요런 게다 달라요. 애니메이션이 다릅니다. 자, 제가 전 시간에 이 복합 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린 거 있는데, 자, 이런 텍스트를 우리가 영상처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복합 클립인데, 이렇게 해서 우클릭해서 복합 클립 만들기로 하시면은 영상처럼 됩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이런 자르기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영상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, 뭐 자막에 있던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은데 영상과 같은 게 영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시는 수가 있어요. 3차원 같은 거막 이런 식으로. 이런 거 하실 때는 이렇게 복합 클립으로 영상으로 바꾼 다음에 영상 있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텍스트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복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? 그렇게 해서 자, 한 부분에 이렇게 디자인을 준 다음에 똑같은 자막을 뭐 텍스트 추가해가지고 뭐 똑같은 디자인을 주는 것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디자인을 굳이 하나만 주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좋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그냥 위에서 우측에서 수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.
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여기 수정만 하셔도 되니까. 똑같이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원하는 위치 이동한 다음에 붙여넣기. 다시 바꾸고. 이렇게. 근데 여기서 하나의 뭐팁 같은 걸 드리자면은, 자, 여기 글자를 내가 자막을 다 입력을 했어요. 중간중간에 입력을 했는데, 요거를 전체적으로 크기를 조금 균일하게 주고 싶은 거예요. 따로따로 하나 지정해서 크기를 뭐 조절하는 게 아니라.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자막을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 글꼴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크기로 조절할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뭐 문자 간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 글자 간격도 균일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요게 하나의 뭐 텍스트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색상, 뭐 문자 그냥 이것뿐만 아니라 뭐 회전도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. 여기 뭐 회전도 이렇게.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회전도 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획도 없애고 싶을 때는 뭐 그림자를 주고 싶을 때도 똑같이 다 선택한 다음에 그림자 선택하시면 이렇게 모든 글자의 그림자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요게 바로 전체적으로 뭐 자막을 만드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뭐 수정을 하시고 뭐 균일하게 동등하게 어떤 크기나 회전을 주고 싶거나 아니면 색상을 조절해 주고 싶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. 즉 전체적으로 텍스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에서 조절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모니터에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우측에서 조절한다. 이번에는 이제 자동 캡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. 자동 캡션이라고 제가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. 요거에서 뭐 이렇게 자동 캡션을 만들었어요.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 캡션 하나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수정만 하시고 요 글꼴 뭐 선택하시고 마음대로 다 조정을 디자인을 하나만 선택하시고 한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만 하시면은 전체적인 영상이 이렇게 디자인 넣을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여기서 자 제가 이렇게 넣는데 자요 자막만 내가 따로 여기 옆에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그냥 요 원하시는 자막 선택하신 다음에 전체 적용을 해제시켜 주시고 위치를 뭐 크기나 위치를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두 줄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. 아니면 이렇게. 전체 적용을 해제시키면 좀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모든 뭐 나머지 글자는 이제 밑에 위치하는데 요 선택하신 글자만 왼쪽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전체 적용만 해제시켜 주시고 하나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위치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런 자동 캡션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의 팁으로 좀 설명드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텍스트 전체적인 기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이거 하나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 이 캡컷 PC에서 텍스트에 대한 모든 거를 알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디오 코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